근데 소세지는 그냥 이렇게 뭐 해서 넣지 마시고 칼집을 좀 넣었어요. 칼집 넣는 거를 한쪽 면에다가 칼집을 일곱 번 내는 거예요. 일곱 번. 살짝살짝. 진짜 겉에 스크래치만 날 정도로만 칼집을 넣으세요. 이게 깊어버리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살짝살짝. 일곱 번이나 여덟 번. 그리고 반대쪽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이게 충분히 맛있게 익어요. 예,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찬 냉장고 같은 데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떡 같은 경우는 그냥 놓으면 마르니까 물에다 담가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건져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든지 하시면 되고. 자, 약간만 스크래치만 줬는데 이렇게 다 돼요, 모양이. 근데 여기다 그냥 구우시면 돼요, 똑같이.